삼아서 11살 여자친구가 있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써있네요. 네 나이가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여성분들을 좋아하시나요? 연상인가요? 연한가요? 전혀 아니었고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커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멘트였는데 네, 그 멘트 이후로 제가 더듬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저는 이제 10살 이후로 연애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저는 그 연애에 있어서는 나이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, 저보다 더 많든 적든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. 이상형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랑 좀 잘 맞고요. 네. 네 일단은 같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잘 맞나요?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는. 아 편안한 느낌. 네.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같이 있어만 줘도 되게 뭐 지루하지도 않고 즐겁고 약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네 지금 한정수님께서 외모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 아, 네. 네.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. 이쁜 네. 여자. 특히 네. 어디가 이쁜 여자? 얼굴이요. 아 얼굴. 네 얼굴 봅니다. 아, 네.